얘기했잖아요. 오히려 떳떳한 척하고 논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 상대 여자는 그걸 용납을 못해. 이 상대 여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나의 존재를 그 아내한테 알리고 싶어해. 나의 존재를 그 아내한테 알리고 싶어해. 뭐라고요? 그런 여자나? 진짜라니까요. 그래서 그 알리는 방법이 그런 여자 밤늦게 새벽에 전화하기예요. 폭탄을 들고 사는 건데니까. 비정상적인 여자. 그래서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그 이혼서에 팔고 싶어가 대부분 시대에요. 내가 조심해서만 될 문제가 아니에요. 진짜라니까요. 그러니까 심리가 그 여자들은 아내 나의 존재를 알리려고 해요. 아니, 그거는 아니, 남이 남자를 여자도 좋아하는데 있겠지. 그런 알리고 싶어 하지. 남이 남자인데 어쨌든. 남이 주변이 올바른 남친이면은 남이 남자를 만나. 안 만나죠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위기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.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. 알리고 싶다는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. 알리고 싶다는 거. 상담실에서 꽤 빈번하게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직접 본체한테 전화해요. 알리려고. 너는 정말 여자도 아니야? 그러니까. 너는 뭐 하는 애야 도대체? 네 남편 지금 나 십몇 년 만나고 있어. 네, 그걸 어떻게 몰라? 그러니까 기다리다. 원래 대부분 남편들이 그 본 자기 가정은 그렇게 흔들지 않잖아요. 외도를 하더라도 그냥 한쪽 발만 뺐다가 다시 턴을 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지를 하든지 이건데 그렇게 장시간을 만났는데 너는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고 너는 육감이라는 게 없니? 맞아요. 이렇게 전화해주는 내연녀 꽤 많아요. 네. 근데 이제 전화하기 전에 내연녀 사인을 보내 먼저 전화하기 전에 사인을 보내는데 그 남편 차에다 귀걸이를 하나 떨어뜨렸는데든가 일부러? 네, 그다음에 이제 셔츠에 립스틱을 묻혀서 들어 보낸다든가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보낸다든가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요. 근데도 아내가 그래도 뭐 그 알아차지 못하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당신은 껍데기 잡고 사는 거야. 알맹이 나한테 있어. 그렇게 몰라?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요.